워시큐 반갑습니다.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원미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발빠르게 리액션 비디오를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스케줄상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편집을 해서 올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미래 It's Over 이라는 곡이 뮤직비디오가 업로드가 되었거든요. 이번에도 원미래 어떤 야망, 라이프스타일, 스와깅, 허슬링 이런 것들을 뭐 다 집대성한 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밀은 해가 바뀌어도 허슬하는 그의 태도에는 변함이 없고 멈추지를 않고 있어요. 그리고 원밀의 가사에는 뭔가 한결같은 힙합에 대한 자신의 삶에 대한 일관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이번에 가사에도 좀 눈여겨볼 만한 구절들이 있더라고요. 뭐 우리 어머니를 더 이상 혼다를 태워드리지 않을 거야 뭐 이런 것도 있고, 자신의 인생은 뭐 흙에서 다이아몬드로 바뀌었다고 약간 이런 비유를 하는 문장들도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 원밀이 그 늘상 마시는 그거 있죠, 유튜브에서 말할 수 없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너가 나를 무시할 급이 안 돼 라는 약간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는 그런 가사들. 원미래 가사는 언제나 당당했어요. 항상 당당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무에서 유를 창조해냈고 바닥에서 시작해서 정상까지 스스로의 힘으로 올라간 랩스타이기 때문에 더더욱 원미래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충분한 래퍼다 라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리고 저는 그 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동의를 해요.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원미래를 알았고, 원밀은 그때부터 언더그라운드에서부터도 뭔가 그 라이징 하려는 그 조짐들이 있었어요. 다른 래퍼들보다 더 빨리 정상으로 올라가려는 그런 조짐들 말이죠. 어느새 이제는 태국 힙합의 랩 게임의 정상에 있는 래퍼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원밀의 한결같은 라이프스타일 힙합에 대해서 한결같은 이 태도를 지니면서 그거를 가사로 표현하는 원밀의 애티튜드, 생각들을 저는 굉장히 존중해요. 그러면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밀의 It's Over 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시작부터 보이는 Jordan 11 Cool Grey 명작 신발이죠. 항상 원미래 뮤직비디오는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이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쇼핑하는 거, 그냥 뭐 나의 하루 일상을 그냥 이렇게 카메라로 담은 약간 그런 비디오가 많죠? 베이스가 아주 강하네요. 여기 잠깐만 저기 어디야? 엠콰티어 백화점 아니에요? 낯익은 건물들이 있어가지고 그 건물 양식들이 있잖아요. 엠콰티어 백화점 같은데? 원밀이 쇼핑을 하려고 명품관에 들어가는 그 통로를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엠콰티어 백화점이 맞는 것 같아. 그립습니다. 방콕 안 간 지 몇 년째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그리워요. 저는 원밀의 뮤직비디오 볼 때마다 드립을 많이 보게 돼. 무엇을 입고 신고 나왔는지에 대해서. 맞네, 저기네. 저기 또 럭셔리 스토어들이 진짜 많죠. 예, 명품이란 명품들은 다 있고. 저는 저 백화점 뒤에 있는 호텔에서 묵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을 자주 갈 수가 있었죠. 방콕에 있는 백화점들은 한국에 있는 백화점들보다 더 웅장하고 멋진 건물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저렇게 뮤비를 찍어도 힙합 뮤비 배경이 되는 것 같아. 뭐 한국 래퍼 도끼도 그렇고 원밀도 그렇고 그냥 뮤직비디오를 뭔가 꾸밈 없이 있는 그대로 내 라이프스타일, 그냥 내 오늘 하루, 내 플렉스 나는 오늘 하루를 그냥 다 뮤직비디오에 담겠다, 약간 이런 느낌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되게 좀 자연스러워서 좋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힙합에 있어서 가짜가 아니고 내 삶은 진짜라는 걸 보여주려는 약간 그런 태도 아니겠습니까?
몇 년 전 생각이 나는 곳이다. 다른 곳이면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를 갔었던 적이 확실히 기억이 나니까 더 그리운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엔콰티어 백화점 뒤에 있는 이제 137 필라스라는 호텔에서 묵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 스위트룸으로 간 적이 있었는데 아 그때가 생각이 나. 바로 앞이 엔콰티어 백화점이었거든. 그 가사가 있더라고요. 나는 흙에서 다이아몬드로 바꿨어. 그게 내 전공이야 라는 그 영어 가사가 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좀 멋있는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흙이나 다름없던 삶을 다이아몬드로 바꿨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증명을 해보였고 이게 내 전공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아 저는 이게 좀 뭐라 그럴까 비슷한 자신을 과시하는 가사라도 이런 펀치라인들이 굉장히 해학적이니까 좀 인상이 깊다는 거지. 최고의 랩스타가 돼도 그 날 것 그대로의 그런 바이브는 여전해요. 이 베이스음 때문에 되게 신나는 것 같아. 베이스음은 굉장히 무거운데 원미라 랩은 약간 하이드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오히려 조화를 이루니까 듣기에 진짜 좋은 것 같아. 죽인다. 어 이거 프라다 던더블라스트인가 저게 신발 이름이 저거 이쁘죠 이쁘죠. 예. 차량은 추측컨대 벤츠 CLS인 것 같아요. 뉴 CLS인지 예전 CLS인지는 모르겠는데 원미르 비디오는 그냥 미국 힙합 뮤직 비디오 보는 느낌과 거의 비슷한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미리 또 그렇게 미국의 랩스타들과 같은 인생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가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미국에 있는 유명한 성공한 래퍼들의 어떤 그러니까 뭐 드립을 자랑하는 래퍼들의 애티튜드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원밀은 장소로 옮겨서 미국이 아닌 태국이라는 나라에서 이제 아무도 보여주지 않는 드립과 멋을 바이브를 보여주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비디오에 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태국 힙합에서 거의 이런 래퍼는 거의 유일무이하다고 보는데 이런 래퍼들이 존재함으로써 그 씬에 시사하는 바가 크죠. 미국 래퍼들만 뭐 이렇게 드립 자랑하고 얼마나 자랑스러운지를 이렇게 아시안 래퍼들도 나는 이런 바이브를 보여주고 난 이런 삶을 살고 있고 난 굉장히 당당해. 나는 흙 같은 삶에서 다이아몬드 같은 삶으로 변했어. 그게 내 전공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거죠. 예 이겁니다. 저는 힙합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더라도 뭔가 자신의 태도를 끊임없이 음악과 뮤직비디오에 투영시키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거를 끊임없이 보여주는 거를 좋아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래퍼들의 당당함의 표현이잖아요. 또 래퍼들이 좀 뭔가 자신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태도와 가사를 쓰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언제나 한결같은 음악적 태도를 가진 원미를 저는 존경합니다. 아 이건 진심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